정말 정말 고맙습니다. 정말. 맛있어. 이거 락락락이야? 락락. 너무 어울리는 단어 같아. 불락락. 불불락락. 많이 먹어는 봤어? 그렇지. 응? 근데 자주 먹지는 않아. 비싸 이거. 봐봐, 플라워스 같지 않아? 루파인낭 김톳 불락락. 자, 안녕하세요. 미스터 불불입니다. 불불락락. 그 제가 불락락이라는 단어를 처음 한 거는 바양꼬에서 처음 알았어요. 방바양꽁 필리피나 루파인낭기 또 불락락. 꽃이라는 뜻을 딱 알았을 때 너무 어울리는 단어 같아요. 불락락. 일락락락이야? 락락. 이상한 말이 자꾸 되는데 그냥 양해하고 들어요. 재미로 하는 거니까. 전 솔직히 처음 먹어봅니다. 이 고기 부위도 파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. 이만한 거 두 개를 사왔는데 5,000원. 그리고 그거를 삶고 튀기니까 요만해졌습니다. 돼지 두 마리. 두 마리에서 5밖에 안 나와요. 빠빠이딴. 자, 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요만큼만 먹겠습니다. 자, 요만큼만. 왜냐면 내일 내가 버스를 타야 돼. 워크숍 갔다 가야 돼. 100g이 120 pesos 정도. 이거 몇 그램일까? 자, 130g 정도 나오네요. 부채론. 그거랑 맛이 비슷한데? 그럼 안 전에 맥주 안 주네. 응? 언제 맥주 안 줘요? 이건 아니다. 레드로스를 먹어야 돼. 자, 망토마스. 오늘 완전히 인테스틴 스페셜이네. 인테스틴. 이것도 간이잖아. 그치. 맞네. 아, 전부 다 우리 지금 고기를 안 먹고 뱃속에 있는 거 먹고 있어. 자, 이거는 제 구독자 분 한 분께서 한국에 오면서 저한테 선물을 갖다 주셨어요.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. 정말. 메인은 따로 있어. 그 메인은 내가 다음에 영상을 따로 찍을 거고. 오! 이거 스파이시. 색깔 좀 다르네. 그러니까. 이거 진해. 비니갈보다. 별로 맵진 않다. 살짝 이렇게 있네. 서양 사람들은 내장을 안 먹어. 먹으면 안 되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. 옛날 얘기인데 그 일제시대 때 한국 먹을 게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버리는 소고기 내장을 먹은 거야.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먹은 거예요. 그 맛이 알려지면서 지금 일본에 가면은 야키도리 식당에 가면은 한국 사람보다 내장을 더 먹어. 물론 한국 사람도 먹긴 먹지만은 몇 개 부위를밖에 안 먹어 사실. 이거 안 먹는다 그랬잖아. 근데 그거 알아야 됩니다. 한국의 소 내장, 곱창 졸라 비싸요. 저도 1년에 몇 번 안 먹어요, 그거는. 작년에 한 번도 안 먹었어. 네. 따가이 한강 불불 따이. 무슨 말이야? 제가 쓴 글이 하나 있어요. 법정, 법에 사는 거. I swear. 약간 패러디에서. I swear that this liquor that I shall drink shall make me drunk just a few sips but without any chaser. So help me God that I don't get too drunk.
그 제가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큼 먹습니다. 저는.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먹냐면은 이게 또 조금이라고 그러면 저게 조금이냐 막 그럴 거야. 그저께 술 많이 먹었어요. 배출러 파티를 했습니다. 예전에 제일 많이 먹을 때 일주일에 6번 먹고 왔어. 일요일만 안 먹은 거야. 포도로 만든 거네 이거? 아 근데 이 칠리 소스는 자 이거 근데 얘는 버려. All around 살사. All around 똑같네. 간으로 이런 소스를 만든다는 사실을 되게 신기해. 맞아 이거 먹어보면 간 맛이 나. 그 간으로 만든 게 소스로 먹는다는 거는 오빠는 정말 충격이었어. 회사에서 프랑스 사람인데 제 팀장 위에 그 매니저로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저랑 사실 그때 술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. 미세스 부부도 알아요. 완전 많이 만났어.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한국의 음식 문화는 밑에서 돈 없는 사람들의 문화가 음식 문화가 올라와서 지금의 한국의 음식 문화가 됐다. 그냥 풀 같은 풀만 먹는 거야. 그러니까 풀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야. 이런 풀은 먹을 수 있고 이 풀은 못 먹고. 그래서 풀 가지고 만들어낸 음식 중에 하나가 김치야. 보관할 수 있고, 오래 보관할 수 있고. 필리핀도 근데 한국이랑 거의 똑같아. 뭐야? 먹방하고 있어. 맛있어? 와봐. 야, 너 일로 와봐. 어? 맛있어. 완전 맛있나 봤네. 야, 먹고 해야지. 뭐, 바로 먹던 거. 오, 이거 뭐야? 시식이야? 시식이야? 예. Yeah. 뭘? 이거 먹지 마. 하하하. 오빠 이거 계속 달라고 한 거지. 이거 먹자. 저번에 먹다 남은 거야. 근데 먹어야죠. 나도 원. 이거 완전 이제 뭐 하는 짓이야 지금. 안 돼. 대박. 예. 아, 얘랑 맛이 완전 다르다. 플레이버 굉장히 센. can have a sip of that. 좀 먹어. I'm curious. 좀 먹어. 이거 되게. 일단 비계가 많이 들어가고 야채 들어가고 좀 매콤한 게 시식인가? 망 토마스. 토마스도. 망 토마스 그냥 마셔. 그래 너 그냥 마셔라 저거. 뭐야? 맛있네. 알았지? 빼요. 아빠 맛있네. 아빠 맛있네. 이게 채널 하나 만들어줄게. 다 만들어야 되겠다. 예. 안 되겠다. 필리핀 음식 먹었던 것 중에 블랑락이 가장 고급스러운 내장 요리였어요. 맥주에 맞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.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블랑락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전통시장에 가면 다 판다. 필리핀의 블랑락을 많이 유튜브로 검색을 해봤는데 필리핀 돼지보다 한국 돼지가 너무 커. 진짜? 그래가지고 블랑락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 이게.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 안 돼요.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도래창을 살려고 그러면은 수요가 늘어나면은 지금은 아마 버릴 걸? 그러니까 그거 안 팔리면 다 버릴 거야 아마. 이렇게 한번 먹어보자. 자 막잔. 막잔. 자 막잔. 불불락락. 요거 다 먹자. 먹전. 헤이, 꼬만. 자 김치 앤 시식. 자 마지막 이거 마지막일 것 같다. 진짜 마지막. 다 먹었어요. 취하긴 취했네. 내가 지금 나무젓가락이랑 새젓가락이랑 이렇게 먹고 있어.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되게 좋아. 나도 즐겁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도 다 즐거운 건 아니겠지만 즐거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모르겠죠.
그래서 윈윈 윈윈 비디오를 많이 만들어 보자. 이게 제 목표입니다. 아 맞아 맞아 이거 못 먹겠는데. 자자 먹을까? 아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아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반반 먹지 마 먹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. 왜? 내가 먹어 내가 먹어. 미스터 불불락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불불락 불불락 불불락락 미스터 불불락 이렇게 2차 경험 했어야 돼.